이번 주 정성을 파는 사람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 음식점 골목. 이 중 한 집에 우리가 찾는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미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아니 근데 뭘 드시길래 그렇게 맛있게들 드시는 거죠? 한우 우거지 해장국이요. 우거지 해장국. 3,900원짜리 한우 우거지 해장국. 한우 우거지 해장국을. 3,900원이요? 3,900원 한우 우거지 해장국이라고요? 손님들 상에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데 이야 한눈에 봐도 정말 푸짐합니다. 뽀얗게 우린 진하고 구수한 국물에 저 뽀얀 거 봐요.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우거지가 한가득 어우러진 한우 우거지 해장국. 이렇게 말아 먹어야죠. 여기에 밥 한 공기 가득 넣어서 뜨끈한 국물에 밥을 슥슥 말아주면 그 옛날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구수한 맛과 추억이 절로 생각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저기 선전할 때 끝내줘요 그런 거 있죠. 국물은 끝내줘요. 맛있어요. 옛날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요. 바로 이분이 주인공이라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미 주방에선 한창 한솥 가득 한우 우거지 해장국을 끓이고 있는데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한답니다. 뚝배기에 정성으로 끓인 한우 우거지 해장국을 아낌없이 듬뿍듬뿍 담습니다. 큼직하게 썬 파까지 올려주고 한 번 더 끓여줘야 손님 상에 나갈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푸짐한 한우 우거지 해장국이 정말 3,900원인가요? 네, 3,900원이에요. 어떻게 3,900원이에요? 3,900원이니까 3,900원이죠. 그 한우 아닌 거 아니에요? 3,900원이니까. 이리 와보세요. 담당 PD의 의심에 다짜고짜 냉장고로 안내하시는데 요 뼈가 바로 뽀얀 국물을 낸 비법의 재료랍니다. 이야 정말 한우뼈 맞네요. 맞아. 오로지 한우뼈만을 구워서 맛을 낸 덕분인지 찾는 손님이 많아 준비해야 하는 양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해장국 맛하고 끓이는 건 제가 다 하는데 힘든 건 아들이 다 해요. 아들의 도움으로 한우 뼈 손질을 시작하는데 귀한 한우가 재료다 보니 손질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 한우 뼈를 물에 담가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핏물을 빼주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한우뼈야말로 구수한 한우 우거지 해장국 맛을 결정하는 1등 공신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재료지만 그 양을 절대 아끼지 않는 것이 철칙 중의 철칙. 깨끗이 씻어낸 한우뼈들을 다시 한 솥 가득 넣어서 준비하는데요. 삶아갖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이걸 건져내요. 그래갖고 찬물에 씻어갖고 다시 과요. 핏물을 제거한 한우뼈를 한 번만 푹 끓여내면 완성되는 건가 했더니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이라네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끓여줘야 제대로 된 국물을 얻을 수 있답니다. 종일 솥 근처에서 떠날 줄 모르고 계속 지켜보면서 끓여줘야만 그제서야 서서히 국물이 우러나는데요. 드디어 뽀얀 빛깔의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표 해장국에 또 이것이 빠지면 섭섭하다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네, 얼갈이에요. 네? 해장국에 들어갈 얼갈이에요. 아, 요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얼갈이 배추가 우거지였네요. 아.
요 얼갈이 배추도 보통 배추가 아니랍니다. 번거롭더라도 직접 시장에서 눈으로 보고 싱싱한 녀석들만 들여오지요. 새파랗고 대가 쭉 뻗어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싱싱하네요.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보세요. 예, 물건을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서 저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식을 먹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알수고도 아니라는 어르신. 재료가 싱싱하고 좋아야 맛도 영양도 좋다 보니 무엇 하나 김석순 어머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답니다. 음식해서 맛있게 드시는 게 손님들이 그런 게 저의 기쁨이에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는 주인. 실한 녀석들만 엄선해온 얼갈이 배추는 먹기 좋게 다듬은 다음 끓는 물에 한번 삶아줍니다. 얼갈이 배추 특유의 진한 녹색이 우러날 때쯤 채로 건져내고 시원한 냉수 마찰까지 여러 번 거쳐야 아삭아삭 씹는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흐물흐물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한우 우거지 해장국을 끓일 차례. 다른 건더기 재료 없이 소탄 가득 오로지 얼갈이 배추만 넣고 끓여주는데요. 구수한 맛 내는 데는 된장만한 게 없답니다. 된장은 채 곱게 걸러가며 국물에 살살 풀어주면서 끓여줘야 잘 우러난다는데요. 이제 국물이며 건더기까지 완성됐으니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해장국을 한 솥 끓일 때도 직접 국자로 정성껏 저어가며 끓여줘야 한답니다. 얼마쯤 끓였을까요? 불을 끄시네요. 이게 다 되면은요. 네. 저기 노란 갈색으로 변해요. 아, 그때 이제 예, 끄죠 불을. 아, 파릇파릇했던 얼갈이 배추가 갈색빛이 돌면 다 익은 거네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인 뒤 인심 좋게 듬뿍 담아낸 한 그릇이 3,900원 한우 우거지 해장국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팔게 된 데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어렸을 때 그때는 다 힘들고 배고픈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면 뭐 두 끼도 먹고 한 끼도 먹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안 됐는지 그 한우 뼈 있잖아요. 그걸 과가지고 우거지 잔뜩 넣어갖고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거 먹고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격 따지지 않고 배부르게 네,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하게 됐어요. 푸짐한 인심과 정성 들인 맛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요즘에 짜장면도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국국에 이 밥 한 공기가 3,9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 미안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좋죠. 사실은 미안하면서도 3,900원이니까 뭐 먹는 사람은 좋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너무 좋아요. 돼요. 예? 사고 맛있으니까.